4월 19일 KBC 3부 브리핑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5.18 망언 손방망이 징계, 전남 도민체전 개최, 윤장은 혐의 인정입니다. 5.18 망언 논란을 빚은 자유한국당 김순례, 김진태 의원이 각각 당원권 정지와 경고 처분을 받는 데 그쳤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오늘 중앙윤리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김순례 최고위원은 당원권 3개월 정지, 김진태 의원은 징계 중 가장 낮은 수위인 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망언의 당사자인 두 의원에 대한 처벌이 손방망이 징계에 그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남도민의 한마당 축제인 전남도민체육대회가 보성에서 내일 나흘 일정으로 열립니다. 22개 시군 선수와 임원 7천여 명이 22개 종목에서 열띤 경쟁을 벌일 예정입니다. 보성에 왔다 가신 손님들이 인상 깊게 남을 수 있도록 녹차일거장을 깨끗하게. 내일 저녁에는 월드스타 싸이와 인순이, 거미 등 인기가수 11명이 출연하는 축하 무대가 펼쳐집니다. 평균 나이 42살의 직장인 농구팀이 올해 전남체전에 무한지역 대표팀으로 당당히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제가 39인데요. 이 팀의 막내입니다. 형님들 모셔서 1승도 어려울 것 같지만 뭐 어쨌든 열심히 도전하고 오겠습니다. 팀을 만든 지 2년 만에 무한지역 생활체육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하는 등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을 실감케 하고 있습니다. 윤장현 전 광주시장이 채용 청탁 혐의에 대해 모두 인정했습니다. 광주지법 형사 12부 심리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윤 전 시장과 권양숙 여사를 사칭한 49살 김모 씨,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광주시 산하기관 사업본부장 56살 이모 씨 등 3명은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했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과 함께 김 씨의 두 자녀에 대한 부정 채용 청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윤 전 시장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릴 예정입니다. 주말 내내 완연한 봄날씨 보이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내일 광주의 아침 기온 10도, 전남 5에서 11도의 분포 보이겠고 낮 기온 18에서 24도 기록하면서 오늘보다 2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일요일인 모레는 아침 기온 6에서 12도, 낮 기온 20에서 23도 기록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잠시 후 KBC 8뉴스에서 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